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제가 요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자파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나미야 자파점의 주인은 자파점을 운영하긴 하지만 얼떨결에 고민 상담까지 겸하게 됩니다. 우편함으로 상담 편지를 넣으면 가게 뒤편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상담을 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진지한 내용부터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들, 그리고 뭐 때로는 장난스러운 것들도 많지만 그 자파점 주인은 그 어떤 편지에도 성실하게 답장을 해줍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자꾸 저는 게시판 방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요즘 여러분의 그 어떤 글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13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와. 네. 아, 할 때마다 어색해. 네. 아니, 나는 정말 이제 괜찮아, 이제. 아, 지난 방송 아주 네. 상콤했단 얘기가 많았어요. 그 시작부터 빵빠레 걸려가지고. 아, 빵빠레. 네, 그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예. 되게 네. 반응들이 네. 정말 좋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일단 지금? 이게 사실 지금이 가장 위기일 텐데. 딱히요. 연락 안 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니, 왜 헤어지고 헤어진 직후가 사실은 이제 가장 뭔가 결핍감을 느끼고 쓸쓸하고 네. 정말 외로움을 느낄 때일 거라 짐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다른 분 만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지난주 게스트였던 공항 잡부님에 대한 얘기. 예. 예, 많이들 공감하고 걱정해 주시고 우려도 그러게요. 해 주시고. 녹음할 때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일 수 있고 네. 그래갖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우리들 얘기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직면한 얘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공항 잡부님은 어제 또 게시글 올려주셨는데요. 임금 협상이 뭐 결렬돼서 공항공사 측과 좀 협상이 최종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거의 잠을 못 주무시면서 약 48시간 넘는 시간 동안 대책 회의도 하시고 또 계속 그러게. 회의를 하시느라고 그 올라온 걸 저도 봤는데 또 이제 뭔가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뭔가 이제 비정규직의 어떤 처우 개선이랄지 아니면 용역 회사와의 어떤 그때 얘기했던 복지 관련해 갖고 승계되는 문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지금 계속 논의하면서 또 투쟁 중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그 게시판 이용자분들의 어떤 그 댓글, 응원글 그런 것들이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서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는 사실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를 듣고. 응원글을 남겨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공항 잡부님이 하나하나 또 댓글 달아주셨던 거 그렇게 그런 걸 보니까 이렇게 서로 뭔가 뭐 연대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네. 예, 같이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훈훈했어요. 뿌듯하네요. 어제 잡부님께서도 이제 일일이 댓글과 고마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딴기님들의 응원이 있어서 또 한보 앞으로 나가신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뭔가 훈훈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당장에 뭔가 또 행복한 결과가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일은 이렇게 빨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희망을 또 막 갖게 되다가 사실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좌절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건 반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또 너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나 이제 꼰대질이 이제 완전. 아, 그런 거 보니까 게시판에 그런 글들 진짜 많던데요? 예, 저보고 꼰대질 좀 그만하러. 고요피디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그, 네. 약해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게요. 평일에 너무 갈구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아요. 월말이라서? 월급날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아, 그러게. 오늘 좀 뭐 준비한 거 있나요? 아니요. 네, 아 제가 지금 다 기대가 돼요. 네,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에 뭘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번 회에서는 아마 뭔가 나오지 않을까. 아, 기대가 됩니다. 준비를 따로 하진 않습니다. 준비를 한 멘트였었는데, 전에 거는.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보다 편집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잖아요. 네. 지난주에 아무튼 굉장히 거대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사라고 하는 순위 사이트의 네. 그 순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네, 네. 저희 딴지일보가 조선일보를 인수했죠. 예. 네. 정확히는 2015년 10월 29일 그 딴지일보 창사 이래 17년 만에 아. 알렉사 순위 기준이요. 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순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유사일에 최초로 딴지일보가 조선일보를 제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야, 정말로 파티를 네, 네, 파티 할 뻔했는데 그리고 파티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당일날 바로 바뀌었다면서요 또. 네 맞아요. 네. 그 순위가 정확히는 딴지일보가 29일날 10월 29일날 대한민국에서는 23위 그리고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에서 24위를 네. 기록을 했었어요. 네. 이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알렉사라고 하는 그 트래픽 순위 기준인 거고요. 네. 그 언론사의 영향력, 뭐 어떤 종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여전히. 조선일보의 인력, 규모, 구조, 역사. 그 거기에 비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순위상으로는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와갖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 예, 그랬는데 바로 또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분간은 좀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것 같고 지금 네. 최근 트래픽 이제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네. 결국에 알렉사 툴바 트래픽 예. 기준으로는 네. 결국에는 아마 저희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10위대로 네. 10위권대 아, 10위권대 10위 아. 그 정도. 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아유, 얼굴에 웃음꽃이 피셨네요. 웃음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지난주 편집장님이 그래서 이 일로 오랜만에 그 전체 회의를 소집하셨는데 네, 기억나는 말이 귀찮다밖에 없어요. 아, 이거 준비했구나, 이거. 네, 실제로 그 29일 날 정말 비상사태였죠.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빨리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전 직원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까. 뭐. 네, 그런 것도 고민하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일종의 이벤트 어떤 걸 준비를 할까. 파티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아무튼 당일날 또 바로 순위가 뒤집히는 바람에. 안도하셨겠네요. 예, 한편으로. 아, 정말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네. 이게 뭐라고, 정말 즐거운 일이긴 한데, 네. 좀 씁쓸한 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딴지일보가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물론 영향력을 지금까지 뭐 여러 번 발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네. 역시 현실적으로는 조선일보 신문을 보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단순히 트래픽만 가지고 우리가 조선일보를 이겼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분 내기죠. 그렇지, 네, 기분 탓을 이제 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약간 뭐 고민도 되고 민망한 부분도 있었고. 예,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편집부 회의를 해서 결국 내린 결론은 아직은 좀 더 주막 앞편 채찍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선일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을 하기로 일단은 결과를 냈어요. 조만간 아마 내년쯤? 내년 초쯤 그걸 선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요. 네. 아마 이거 가 오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 2시에 회의할 그 네, 그렇죠. 네. 바로 그거. 제가 부정적인 걸 갖고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예, 네, 똑같이 얘기해 보면 되죠. 네. 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개발 선생님과의 또 긴밀한 회의가 필요하죠, 또. 네. 그리고 제가 게시판 통해서는 아니고 이제 트위터 왜냐하면 이제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는 또 딴지일보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후원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트위터로 일종의 감사 말씀을 전달했었거든요. 예, 거기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순위는 딴지일보가 조선일보를 제낀 모양새지만 사실 네. 이 내용은 그 딴지일보를 성원하시는 분들이 조선일보를 성원하는 분들보다 좀 더 영향력이 강해졌다. 그니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조만간 진짜로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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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펌프. 아, 오늘은 목소리가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지난주에는 완전 장난 아니었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완전 잠을 한숨도 못 잤었고요. 네, 오늘은 네, 좀, 오늘 좀 자고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어, 지난주에는 이제 펌프와 예. 클럽과 중고장터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일단 베타 딱지를 세 개 모두 제거를 했고요. 네. 중고장터가 딴지 마켓에서 예. 딴지 일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딴지 일보로 이동을 했고 예. 지금 아직도 예. 베타 딱지는 뗐지만 네. 예. 계속 지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원래 중고장터를 그 딴지 마켓에 넣었을 때는 네. 일종의 사고 파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마켓에 있으면 더 잘 될 거야. 시너지를 좀 이렇게 그렇죠. 예. 보고자 했는데 네. 실패했어요. 그렇죠. 네, 실패했고 중고장터를 딴지 일보로 옮기자마자 네. 중고장터에 게시글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저런 거잖아요. 그 해구신. 그러니까 왜 물개가 워낙 많은 암컷들을 거느리니까 물개 생식기를 먹으면 나도 쎄질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호랑이 고기를 먹으면 나도 뭐 용맹해질 거야.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중고장터도 당연히 마켓에 들어가면 마켓도 잘 되고 중고장터도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아, 네. 네, 막연한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가 망했던 거죠. 네. 역시 이건 중고장터는 네. 사고 팔고 하는 데라기보다 회원들 간에 그 역시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켓도 가져올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마켓 그냥 통째로 다 가져올까? 녹이 나면 마켓에 먼저 또 오겠어요. 네, 그건 좀 농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펌프가 메인을 조금 정리를 해서 역시 베타 딱지를 뗐고요. 네. 뭐 이 역시 좀 더 개선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럽도 베타 딱지를 일단 뗐습니다. 네. 이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라디오, 딴지 라디오 사이트를 딴지 일보와 통합을 곧 할 예정입니다. 네. 11월 둘째 주 정도까지 통합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라디오 쪽의 그 메뉴 구조도 네. 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딴지 일보 자체도 좀 카테고리와 메뉴 구조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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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딴지 일보는 딴지 일보 사이트 벙커원 네. 사이트, 딴지 마켓 네. 이렇게 세 개로 좀 정리를 해서 라디오 쪽도 조금 더 사용자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고 또 네. 이렇게 함께 커뮤니티하고 네. 좀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딴지 일보, 딴지 라디오, 딴지 마켓, 벙커원 이렇게 네 개의 그 대메뉴로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네. 네. 딴지 라디오를 딴지 일보에 편입시킨다라는 건 그 뭐 딴지 라디오의 어떤 뭐 영향력 같은 거를 축소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 딴지 일보라고 하는 콘텐츠 카테고리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뭔가 독립된 텍스트 콘텐츠와 라디오 콘텐츠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네.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이 통합을 하는 게 상호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마켓은 역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했고 네. 벙커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보다는 오히려 이제 벙커원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장소를 기준으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세 개의 대메뉴로 구분을 하게 됐어요. 네, 아마 또 이제 관리 측면에서도 좀 더 저희가 라디오가 이제 딴지 일보로 합쳐지면 네. 종전보다 그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게시판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이제 그 라디오로 다른 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네. 또 그 반대로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또 게시판에 합류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역시 이번에 딴지 일보와 딴지 라디오가 합쳐지면서 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신규 클럽 소개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신규 클럽이 생기지 않아서 추천 클럽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요즘에 신규 클럽이 별로 뜸한가 보네요. 그러게요. 이미 많이 생겨서 그러나? 네, 이제 많이 생겼고요.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추천 수를 아마 20개 네. 받아야만 네. 클럽을 설립을 해드렸을 거예요. 네. 아, 다른 분들이 20명 이상 추천을 해야 네, 아, 맞습니다. 그게 네. 생겨지는군요. 예. 이제 물리적으로 적은 인원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클럽들이 또 있어요. 뭐 시그마 카메라라면 시그마당 참여 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아, 이제 그런 그렇군요. 소수 클럽들을 예. 위해서 앞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조금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아, 추천 수를요? 예. 예. 얼마가 될지는 사실 제가 이제 클럽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네. 뭐 한 절반 정도로
기준을 좀 조만간 낮출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꼭 신규 클럽들이 많이 생겨야만 뭐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미 기존에 있는 클럽들을 이용하는 게 어쩌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 네, 오늘 추천 클럽은 네. 낙서당인데요. 아, 낙서당이요? 네. 네, 8월 26일에 개설된 클럽이고요. 회원수는 지금 665명이 있습니다. 전에 석가님이 아마 낙서당이셨다고 네, 맞아요. 이 낙서당이 아마 네. 석가님께서 게시판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추천수를 아주 많이 받아서 개설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석가님의 활약으로? 네네. 그런데 당주는 석가님은 아니죠? 네, 아니시고요. 클럽장은? 전에 네. 출연하셨을 때 말씀하신 게 아마 친구분이라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전화 인터뷰할 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네, 낙서당은요. 버리기엔 아깝고 자랑하기엔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나 글 뭐 혹은 사진이나 영상, 음악들을 공유하는 장소고요. 게시판 카테고리로는 자유낙서, 그림낙서, 글낙서, 사진낙서, 음악낙서, 영상낙서, 공지 이렇게 있는데 단계에는 이제 그림쟁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관계로 그림낙서 게시판이 가장 활발한 편이고요. 네. 자유 게시판에서 유명하신 석가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석가님부터 미윤혜님, 네. 고소한 고래밤님, 최씨님 등이 가입해 계시고요. 네. 미기지님도 가입을 하셨습니다. 미기지님도 원래 미술하신다고 했죠? 네네. 네. 그리고 딴지일보 팀장이신 꾸물님도 가입을 네. 하셨고요. 네. 와, 제가 가입 인사 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무슨 전업 작가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낙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자꾸 작품을 올리는데 그분 네. 중 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예전에 진짜 제가 알기로 꾸물님이 예전에 그 무슨 게임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거 개발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네. 그런 네. 그림들이 많았구나. 캐릭터 디자인 일을 좀 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그러다 딴지에 들어왔죠. 그 저번에 네. 티셔츠도 직접 그저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아, 네. 근데 좀 망했죠. 아, 완전 망했던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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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행히 이제 적지 않은 면했고요. 네. 그래서 욕을 먹었을 뿐이지 디자인이 구리라고 팔리긴 했어요. 네. 낙서당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사용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티셔츠에 쓸까 말까 했던 그림. 아, 네. 네. 그것도 보실 수가 있고. 네. 여튼 가시면 재밌는 그림 뭐 아니면 좋은 그림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럽장으로는 핫바디님이 클럽장이신데요. 아, 핫바디님이요? 예. 네. 핫바지라고 잘못 들을 수 있겠죠. 핫바디. 예. 네, 석가님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개그인가? 요새 그 편집해다 요즘 민감해. 아, 못 참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바디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발 선생님이랑 지금, 네, 꾸물님이랑. 원래 어색해요, 처음에. 네. 저기, 핫바디님도 어색하시죠? 뭐, 예, 네. 그러네요. 네, 저 그 마음 알아요. 진짜 어색한데, 어쩔 수 없죠, 뭐. 네, 네, 처음에 인터뷰하자고 쪽지를 드렸을 때, 지금 밤낮이 바뀐 상태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통화가? 네, 좀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괜히 깨신 거 아니에요? 예, 괜히 깼어요. 어쩔 수 없죠. 예, 괜히 깬 거 맞겠죠. 예. 보통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야간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밤샘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가 예, 많이 밤에 있잖아요. 밤에 좀 작업이 잘 돼요. 예, 그렇죠. 글 쓰는 분들도 그렇고, 뭐, 대체로 그야말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아, 저는 예술을 안 하는데도 네. 새벽반에 있거든요. 방송 예술 하시잖아요. 아, 핫바디님 근데 닉네임이 제가 생각하는 그 핫한 바디가 맞나요? 네, 맞아요. 핫한 바디를 소유하고 계신가 봐요. 네, 몸에 요리침 많아요. 그래서. 아. 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핫바디가 아닌데요. 아니, 핫바디를 원해서 핫바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저는 그림 그리실 때 주로 그 핫한 바디를 그리셔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요, 몸에 좀 열이 좀 많아서요. 아, 그래서 핫바디였구나. 네. 낙서당 당주이신데, 낙서당은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아, 낙서당은 그게 좀 개인적인 일로, 생각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네. 제가 낙서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나도 좀 낙서 좀 하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네. 뭐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그 낙서당 만드실 때 석가님께서 홍보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 친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난데없이 좀 애매해졌죠. 그 원래 좀 친분이 있으신 사이인가요? 예, 원래 그 예전 대학교 동기라서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예요. 그 낙서다 홍보를 되게 만들고 나서 이제 좀 재미나게 하시던데 첫 회식설이라고 쓰신 글을 제가 봤거든요. 아, 예. 아, 그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한참 전인데 이제 아는 형이 그 당시에 제가 학교를 이제 재학 중은 아니었고 네. 할 게 없어서 학교 나가서 동아리에서 이렇게 낙서를 끄적끄적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술만 자주 같이 마시던 형이 네. 그때 뭐 게임을 만들고 했던 게임 개발자였어요. 그러더니 오시더니 여기서 이런 낙서하지 말고 알바나 좀 해라. 그래서 어느 위치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뭐 술값도 좀 볼 겸 네. 그래서 찾아갔죠. 근데 뭐 제가 뭐 그 당시 포트폴리오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작업물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낙서했던 것만 들고 찾아갔는데 아니 학생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놀고 있던 시절이라 찾아갔더니 형이 낙서를 자기네 팀장하고 이렇게 막 주거니받거니 하더니 또 알바하면 되겠다. 근데 오늘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와서 회식 좀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술자리니까 정말 마음 좋다고 그냥 앉아서 술을 마셨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못 먹던 좀 고급 술이 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금방 맛이 갔어요. 그래서 기억이 이렇게 끊겼는데 네.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 당시 회사는 이제 사무실 위층에 잠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마치 직원처럼? 그래서 이건 좀 모양새가 좀 그러네. 난 알바하러 와서 오늘 면접 비슷하게 본 것뿐인데 네. 주섬주섬 이렇게 새벽에 챙겨 입고 나와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너 입사 된 거니까 회사 다녀라. 아, 알바가 아니라 회사에 입사를 그냥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첫 회사를 그렇게 입사하게 됐습니다. 야, 이득이 이런 이득이 없네.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회식 때 점수를 되게 잘 따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에 술밖에 안 먹었던 거 같아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낙서가 아니라 술 때문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 갑자기 일을 쳐낼 사람이 좀 필요했는지. 네. 아무튼 어떻게 운때를 그려서 입사를 그렇게 했었죠. 지금도 그 게임 관련해서 그 캐릭터 관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배경 주로 작업을 했고요. 예. 지금도 게임 관련해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얼마 전에 헤어지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아, 네. 막 어디 좀 기분 전환하러 여행지 찾으시던데 가셨어요? 아, 그 글이 남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둘이 만나면 되겠네. 네, 최근에 헤어진 분 두 분들이. 낙서당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라 하세요. 네. 아, 오늘도 자폭했나봐. 그 낙서당에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이별을 하고 죄인처럼 살던 시기 낙서라고. 그건 아마 예전 그림이신 것 같고. 예, 그건 한참 전에 이제 이별 네. 때. 그때 그 이별했던 심정이 정말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림에서. 예, 그때는 그런 그림만 잔뜩 그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청취자분들은 그 낙서당 들어가시면 아주 많은 분들의 그 작품들 뭐 프로 작가도 있고 아마추어 작가분들도 있고 제가 근데 그림들 이렇게 좀 보니까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정말 무슨 글이나 저기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요리당이 좋았거든요. 네, 요리당의 그 음식 사진들 보면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정말 에너지가. 뭔가 교감이 생기고. 근데 그 낙서당의 그림들을 봐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임 캐릭터 만드시다가 마이클 잭슨을 만날 뻔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아, 예. 그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입사하게 된 그 회사였었는데요. 예, 아, 그 지금 술 먹고 들어가는 회사에서? 예, 맞아요. 예. 그런데 뺏기셨죠? 뭐 사장님이 가신다는 어쩔 수 없죠, 뭐. 마이클 잭슨 쪽에서 항공권이랑 초청권을 보내주신 건가요? 네, 저 그렇게 들었어요, 설명 듣기를. 설명만 듣고 가지는 못하신 거예요? 사장님이 마이클 잭슨과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짓고 뭐 그런 하지만. 이제 부럽게 봤었고요. 짜증 났겠던데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빨리 또 다른 곳으로 가실지 몰랐고. 그래서 언젠가 만나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네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을 만날 뻔한 게다가 이제 그 역사적인 인물한테 뭔가 그림을 보여줘서 교감이 돼갖고 초대를 받은 건데 제주는 고민 부렸는데 마이클 잭슨 사장님이 만나는. 굉장히 억울했겠던데요. 제가 그때 그 내용 봤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쉬운데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걸. 뭐 마이클 잭슨을 좀 보면 좋겠지만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생각만 그냥 하고 있던지라. 쿨하시네. 예,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해요. 지금 회사가 그 회사는 아닌 거죠? 아, 예, 그렇죠. 그 회사는 진작에 망했고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사필귀정이네. 네, 지금은 이제 도그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고양이를 키우시던데 모모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애묘당 그러면 혹시 가입하셨나요? 아, 그럼요. 가입되어 있죠. 아. 그림 그리는 분들이 또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석가님도 그렇고. 네, 핫바디님은 뭐 이렇게 고양이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강아지가 예전에 몇 번 키워봤었는데. 네. 좀 너무 많이 달라들더라고요. 좀 안아달라 달라들고. 아, 예, 핥아달라 달라들고. 네, 아. 그래서 처음엔 좋은데 계속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 보니까 고양이는 그런 게 좀 적어서. 아, 뭔가 도도하고. 그, 네. 네, 그 고양이는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같이 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옆에 있으면 그냥 좀 더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김새가 고양이 좀 더 이뻐서 그 고양이가 지금 암 고양이인가요 혹시? 아니, 다행이네요. 뭐 고양이도 보고 다른 걸 느끼거나 하진 않아요. 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이거 제 처음 하는 얘기인데. 네.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어머니 집에 제가 살 때 그러니까 네. 결혼도 하기 전에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이제 그 목줄이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줬거든요. 네. 근데 그 고양이의 보온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 마당을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쥐인데 네. 쥐가 팔다리는 잘려 있고 이제 배를 갈라갖고 쥐 바베큐죠 일종의 통째로 이제 쥐가 있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잘라내고 배는 갈려져 있고 그걸 보고도 이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이건 고양이가 한 짓인가 보다. 아. 라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양이를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먹이를 가끔 주니까. 네. 이 고양이가 제 다리 사이로 그 몸을 싹싹 비비는데. 네. 싹싹 비비면서 그 제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네. 그 엉덩이를 치켜들면서. 위험해지는데 지금. 네. 아,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그 고민을 하다가. 손가락으로 톡. 아, 그만하세요. 애묘당에 나오면 큰일 나겠다. 아니, 아니, 괴롭히지 않았어요. 아, 그, 그러니까 그때 아무튼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갖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 고양이가 그, 지금 하신, 저기 뭐야, 핫바디님이 걱정이 돼갖고 제가. 아, 예전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이제 지금 헤어진 여친 말고 그 전에 헤어진 여친하고는 이제 옥탑에서 이렇게 동거를 했었는데. 예. 이제 그때 옥탑에 고양이가 들어와서 새끼를 낳더라고요. 아, 새끼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당장 났을 때 몰랐는데 한 2, 3개월 지나니까 이렇게 옥탑 어디선가 이렇게 주섬주섬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가만히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어미가 좀 뭐 좀 먹어야 애들 젖도 주고 하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캔 같은 거 사서 물에 한번 씻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몇 번 줬더니 네.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쥐를 잡아오는데 머리하고 팔은 없고 몸통만 이렇게 계속 문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바로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두고 있다가는 뭘 잡아와도 큰 걸 잡아오겠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료를 사서 이제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그 당시가 최초에 이제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만났던 시기이기도 한데. 네. 그렇게 한번 저도 경험이 있긴 했었습니다. 예. 아, 우리 애묘당이랑 통화하는 무슨 예. 이야기를 예. 해야 되는 거지? 네. 아, 근데 애묘당, 애묘 특집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깨보기 님도 그렇고. 네.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언제 한번 애묘인들 특집으로 한번 방송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클럽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그게 생각나요. 자화상을 그리셨던데 약간 술에 취한 느낌의 자화상이었거든요. 아, 예. 예. 주당은 가입하셨나요? 가입돼 있죠. 아, 그래요? 술 많이 드시나 봐요, 요즘에도? 전 술을 많이 좋아합니다. 아, 석가님도 술 엄청 좋아하시던데. 두 분이 예, 친구시면 뭐, 예, 자주 만나시나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예. 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석가님하고? 아니요, 아니요. 석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석가님. 예, 저는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술이 예.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모닝 맥주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드셨나요? 네, 오늘 이제 지금 마감이 갑자기 코앞에 떠져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예, 그거 좀 쳐내느라고 어제 술 못 마셨어요. 아.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뭐 인상 깊게 봤다기보다 뭔가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건데 지금 뭐 40대 초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세상사 부지럽게 느껴지면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글을 아, 봤었거든요. 예. 요즘에도 좀 그러세요? 네, 이게 쉽게, 이 감정에서 쉽게 사라지진 않네요. 약간 좀 부질없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래요. 글을 올릴 때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네. 뭐, 그래도 아직은 좀 한켠으로 좀, 이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닌가. 네. 뭐, 그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헤어진 다음에 그 글을 쓰신 건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또 네, 다시 사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근데,
이 감정 자체는 이제 연인하고 헤어진 거는 뭐 원인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네. 그게 주 이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 좀 그렇죠. 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40대 남성의 경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무슨 뭐 결혼 문제 그밖에 정치적인 어떤 불만 뭐 그런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그 비정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 맞죠? 그럼요, 우울증이죠. 아, 네. 술 좀 더 먹어야 되겠네요. 그림도 더 그리시고. 아니, 제 생각에는 그 낙서당을 통해서 무슨 자기 실력을 뽐내거나 뭐 경쟁하거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봐도 뭔가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전달을 받기도 하고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특히나 또 외로운 분들 많은데 요즘에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한번 사람들과 이렇게 또 교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낙서당이 원래 처음에 하나 만들 때는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글이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에 이제 남아있는 영상들이나 아니면 자신 음악하시는 분들은 이제 샘플 비슷하게 만드신 것들 음악들이나 이런 약간 러프한 작업물들을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자랑하기 좀 그렇지만 버리긴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건데 네. 이제 당 이름이 낙서당이다 보니까 좀 뉘앙스 때문인지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러겠네요. 예, 아. 네, 그리고 석가님이 이제 또 한번 이제 막 광고하고 나니까 네. 그림 구경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림도 좋은데 네. 그 반면에 이제 글이나 뭐 그냥 정말 끄적끄적거렸던 전혀 다른 것들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원래 오프 모임 한번 진행하시려고 하셨다가 아 예 무산이 됐었죠. 네 그렇죠. 사랑 일곱 시간 그날 아닌가요? 예 네, 그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핫바디님 잠적했다고 그러다. 아 석가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네, 혹시 뭐 다시 진행하실 뭐 의향이라든가. 아 이제 오프 모임은 그 당시에는 그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워낙 인원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복도 좀 나고. 네. 한번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나오신다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사랑의 일곱 시간 이제 상황 보니까 다른 분도 올려주시는 글들 보니까 네. 어디서 이렇게 앉아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바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아, 다음으로 미뤄야지 해서 이제 미뤘던 건데 지금은 이제 오프 모임은 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네. 번개 정도로 네. 아마 해볼 생각이긴 해요. 작은 인원들 아니면 이제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그냥 그때 나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술 마시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 다른 클럽 같은 경우는 취미라든가 이제 뭐 자전거라든가 네. 캠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공유를 한다던가 뭐 공통된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왠지 낙서당은 모이면 그냥 술만 마시게 될 것 같아요. 뭐 모여서 다 자기 그림 그리는 것도 웃기고 다 낙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웃기잖아요. 이상적인 그림은 아까 낙서가 뭐 음악 스케치나 뭐 간단한 모든 낙서를 다 포함한다 그러셨는데 모든 러프한 작업물을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이상적인 그런 번개의 모습은 왠지 다들 기타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아, 나 이런 소절을 한번 생각해봤다고 하면서 이렇게 띠리띠리 하는 게 이상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건 망하지. 술이나 먹어야지 뭘. 멋있는데. 술 먹고 녹아지면 밖에 나가는 네. 거고 뭐. 아마 번개하면은 술만 주로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 요리당도 만나면 네. 술 먹어요, 그냥 계속. 네. 술 먹고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예, 네, 그 술도 뭐 일종의 도구죠, 뭐. 네, 가장 흔한 네, 도구죠. 요새 하시는 일은 그 업계 쪽이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좀 어떠신가요? 그게 워낙에 좀 그 회사 이동도 좀 잦은 편으로 알고 있고. 좀. 아, 게임 쪽이요?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어둡죠. 네. 예전에 비해서. 우선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마약이 돼버려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지원이 된다 해도 이제 지원이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은 것 같고. IT 업계에 계신 분도 다 그렇겠지만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모였다가 흩어지는지라. 네.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라. 지금은 예전보다 좀 많이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마약 산업 종사자셨네.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 일을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하실 것 같으신지 아니면 뭐 하시고 싶으신지 뭐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한 지금 한 15년 넘게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와서 네. 그 다른 걸로 이제 먹고 살 자신은 별로 없고 이걸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이제 게임 개발 쪽 말고 개인적인 작업을 어떻게든 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개인적인 작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뭐 석관님 하는 것처럼 개인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 하는 것처럼 만화나 웹툰 같은 거를 작업할 수 있는 거고 전 지금 게임 쪽은 워낙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회사에 몸담고 있지만 또 이 회사도 곧 있으면은 또 이제 없어질 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회사나 뭐 다 그렇죠. 예,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어차피 팀은 또 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어찌 말하면 일을 계속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40 넘으니까 이제 신입으로 어디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원래 예전부터는 게임 쪽을 계속 오래 했을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내가 내 그림 그려서 돈 벌고 싶다라는 그냥 그쵸? 그냥 네.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어느 순간 잊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가져볼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있긴 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 우울증에는 그런 게 좋아요. 네. 물론 새로 애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데 네, 개인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우울증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딴지 티셔츠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제 생각에 그 낙서당이 한번 주관을 해갖고 그러니까 저희가 딴지 티셔츠를 그때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그냥 디자인을 해서 급히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때 돈이 급해갖고 그때 그랬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낙서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유저들이 모인 그 클럽에서 네. 저희 쪽 티셔츠를 딴지에 판매할 티셔츠 디자인 그걸 컨셉을 네. 뭘 잡든 간에 그래갖고 유저들 간에 티셔츠 디자인을 해서 그걸 저희 쪽 딴지 마켓에서 팔고 그 수익금을 저희 회사와 낙서클럽이 뿜빠이를 하는. 네, 뭐 그런 구조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시는 분들은 좀 더 뭐 만족스러운 있는, 퀄리티로 네. 티셔츠를 구매를 하고 낙서당은 또 낙서당대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서버비 보태고. 네, 뭐 그런 3자 간의 어떤 그런 협업을 하면 어떨까 싶은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재미있는 프로젝트일 것 같아요. 예,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좋을 네. 것 같고요. 아, 그럼 낙서당의 그 회원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갖고요. 예, 한번 뭐 같이 일단 1차 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저랑 뭐 그 관련자들 좀 그 저희 꾸물 팀장이나 논의를 해서 진행을 실제로 해보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수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같이 뭔가를 아무튼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일을 한번 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클럽 홍보 한번 해주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뭐 낙서당은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손을 끄적거리는 그림을 갖고 오셔서 그냥 공개하셔도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편한 것들, 자기가 이제 핸드폰이 어디든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 버리기 아쉬운 것들 갖고 오셔서, 뭐, 그 당시 그 작업을 했던 뭐,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공유하는 장소니까, 네. 정말 마음 편히 오셔서 가볍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런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제 핫바디님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게 기운이 네. 느껴져. 아 귀찮아. 아 귀찮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기운이 느껴져요. 아 예, 저 말 걸어 죄송해요. 예, 예. 아니요, 저 귀찮지만 그래도 해야죠. 마무리해야죠. 예.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 점을 다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저는 할 말이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다 싶어서 이렇게 낙서당에 글을 올려봤었는데. 네. 리플이 6개가 달렸어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네, 덜덜덜 2개 빼고. 네. 뭐, 근희님은 많이들 와서 같이 낙서하자고 하세요라고 말씀 전해주시고요. 네. 그 희수님은 뭐, 조용하고 온순한 다채로운 색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라고 해주세요. 네.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네. 그 바닐라웨이어님은 낙서당은 딴지일보 문화의 수도로서 많은 처자 그림과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까마귀 군님께서는 겉으로는 수컷이지만 그 안은 수컷 암컷들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하고 이것도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강력한 영혼 매트를 치셨던데요. 네. 근데 분명히 왔다가 아니면 또 그러니까. 아 그때 아무튼 아빠지님이 여자인 척 해야지 어떡해요. 네. 아무튼 이런 말씀들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얼른 다시 주무시길 바랄게요. 아니요, 이제 마감을 쳐야 됩니다. 네, 조만간 그 티셔츠 네. 건 때문에라도 한번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때 또 한번 술 한잔 같이 하시죠. 아유, 술 좋습니다. 예. 저도 좋아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한번 봬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인터뷰하는 분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이분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냥 요새 플로리에님이 남자 목소리 다 좋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아, 근데 진짜 네. 어제도 카페에 앉아있는데 네.
뒤에 앉으신 남자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한참 이렇게 책 읽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집중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혀진 남자친구 목소리는 어땠는데요? 그냥 뭐. 아, 헤어진 남자친구 뭐 이번 방송도 들을 것 같은데. 아, 계속 삽질하고 있네. 앞으로도 한 4, 5회는 더 들을걸? 어쩔 수 없죠 뭐.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네,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꾸물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코너입니다. 어떤 건가요? 아, 네. 이제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이라고 해서. 남의 게시판 소식? 네, 이거는 편집장님이 이제 제목을 지어주셨고요. 그걸 한 세대 웃은 게 이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진 이름에 씨, 내가 웃은 거 아니야, 지금. 네,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예. 예, 이 코너의 취지는 현재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딴지보의 딴게이들의 현 상황이나 네. 이분들의 평균이나 성향, 뭐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뭐 지위 같은 거를 네. 제가 한번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어요. 뭐 그래봤자 뭐 댓글을 한번 쭉 읽어봤는데 네. 뭐 댓글 보면 거의 다 누구 못생겼다, 오징어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티셔츠는 2X라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봐서 네. 80%의 딴 게이들이 2X라지 네. 사이즈의 몸매와 네. 못생긴 얼굴, 그다음에 못소리거나 아니면 그냥 유부남인 예, 예, 예. 것 같아요. 80%가. 그래서 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대부분 남성들인데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타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예. 이제 반대되는 좀 날씬하고 잘생겼고 처자들한테 인기는 많지만 이제 대신 연봉은 적은 이런 소시민들의 삶을 네. 한번 좀 같이 알아봐야 하는 취지로 네. 또 이제 멘트 되게 묘하다. 듣다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방송 컨셉 자체가 네. 원래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거는 꼭 딴 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바깥세상 예, 네. 남의 게시판 이야기도 그야말로 남의 게시판 얘기죠. 예,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성별이나 성향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과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거창한데. 예, 되게 그렇죠. 예, 그야말로 남의 게시판 얘기를 꾸물 기자가 전담을 해서 그 전해주시기로. 예, 오늘은 아, 첫 회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 짧게 네. 좀 소개만 하는 쪽으로 해서요. 네. 네. 예, 출처를 밝히는 원래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출처도 밝히고 작성자 그 원 저자도 당연히 밝혀야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루리앱과 네. 이제 웃대라고 하는 웃긴 네. 대학이라는 네. 사이트와 이제 파리쿡 세 개의 사이트의 글을 하나씩 선정을 해왔습니다. 어, 네. 세 개 다 그 유명 커뮤니티죠. 네, 이제 순위는 저희보다 낮지만 우리보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아,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일단 예, 첫 번째는 네. 이제 파리쿡이라는 사이트. 파리쿡이요? 예. 네. 여기는 아마 저희 뭐 행사에도 뭐 가끔씩 이제 예, 참여하셨던. 네, 맞아요. 예, 저희 도시락 파티 같은 거 한 적 있었고. 파리쿡은 정말 저희 쪽 게시판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다른. 예,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분들이 많고. 네, 육아와 네. 뭐 요리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관심 많은 분들. 관심이 많으신 저나 엄마들의. 네. 정치적으로는 아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지향점이 네.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또 구성원들은 저희랑은 완전히 좀 다 상반된 예, 그런 커뮤니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파리쿡에 게시된 게시물인데요. 네. 네. 작성일이 2015년 10월 30일에 작성됐고요. 춥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예. 제목은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는데요 라는 글입니다. 가사 도우미. 예. 네. 이번 주부터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고 이제 자신의 네. 나이와 예. 그다음에 업무 시간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제가 이 글을 선택하게 된 거는 예. 이 내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이 딴지 게시판이라든가 예. 제가 이용하는 다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커뮤니티가 남초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은 그렇죠. 이 여초 네. 사이트의 글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거의 접해보질 못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이 글에
달린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게시물을 올려주신 분이 뭐 한 시간에 얼마고 시간당 네. 얼마와 업무 강도라든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댓글에 아 저도 저희 집에 오시는 가사 도우미 분이 계신데 어떻다. 뭐 우리 동네는 얼마다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댓글로 달렸어요. 근데 저희 단계에도 그렇지만 이제 가사 도우미에 관한 내용이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파출부라는 그쵸. 가수. 그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뭐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공사장에서의 그 일당 근로자. 그냥 뭐 대칭되는 뭐 알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거의 부잣집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부잣집에서나 이제 가사 도우미 분을 이 계신 줄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이제 주변에서 접하질 못했으니까. 근데 댓글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 뭐 저희 집에 오시는 분 이런 글을 보니까 의외로 좀 많이들 이 가사 도우미 분을 이제 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딴 게이 분들 중에서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남자분들이라 이런 얘기를 그냥 안 하시는 건지 관심사가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그런 점에서 아 이게 확실히 좀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안 좋은 대우를 받으신데요? 제가 봤는데 좀 적게 받으시더라고요. 얼마 정도를 받으세요? 저는 이제 가사 도우미는 지금 쓰진 않고요. 저희 사무실 이제 청소는 맡기 아주머니께 맡겨 있는데 그분이 받으시는 거에 1.5배 정도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나가고 있고. 물론 저희가 청소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전문가의 그 포스가 느껴지는 청소 퀄리티를 보여주시거든요. 엄마의 솜씨를 보여주세요. 아 엄마하고 비교한대요. 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청소는 청소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정도일 정도로 정말 이제 많이 깨끗하게 사무실을 관리해 주시고.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맞벌이 하는 친구들은 많이 요즘에는 아주머니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맞벌이 하고 거기다 애 있거나 그러면. 특히 또 애를 어디 맡길 때도 없고 그러면은 뭐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그런 거 많이 요즘에 그 일이 있죠. 요즘에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맞벌이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꾸물 기자가 그 게시물을 소개를 해주시는 건 저희 쪽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집에서 그런 걸 쓰는 경우는 있는데 아마 그 파리쿡에서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 썼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어떤 그 생업의 문제다 보니까 좀 더 그 파리쿡 같은 곳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이 교환이 되는 것 같고 저희는 그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사용자가 많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인가 보네요. 꾸물 기자가 소개해 주신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 정말 남 얘기하듯이 아주. 그리고 이제 다음 이 루리웹인데 이제 루리웹은 이제 보통 이제 게임이나 그렇죠, 이제 뭐 피규어, 프라모델 이런 취미 쪽을 공통된 관심으로 모인 분들의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 대단하다면서요, 그 사이트가. 이제 여자 친구 빼곤 다 만든다는 뭐 얘기라든가 이제 루리웹의 저주, 루리웹을 품은 그 큰 회사들은 다 이제 망한 저주가 있어요. 예전부터. 그러게요. 이게 원래 예전에 그 꾸물 기자가 그 각종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의 어떤 역사랄지 뭐 특이상 사건 사고들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했다가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해서 3주 동안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그 기획의 어떤 그 불씨가 꺼져버렸잖아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저희가 그때 아마 한 4, 5회쯤 됐었나요? 이제 그때 꾸물 기자가 투입이 돼갖고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의 역사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변형된 게 지금 사실은 본격 남의 게시판 소식이죠. 그중에서 지금 루리앱. 지금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그 루리앱의 저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루리앱의 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루리앱이 원래는 이제 개인 그 저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개인 사이트였던 것이 이제 게임 정보나 이제 그 이용자들의 사용기 같은 게 점점 몰리면서 꽤 큰 사이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힘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 워낙에 좀 큰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다른 회사에 계속 인수가 됐었죠. 계속 팔려나갔구만요. 네. 네. 근데 그 인수를 했던 회사들이 하나하나 망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디, 어떤 데가 있었나요? 여기가 네. 처음에 인티진이라는 회사 2002년도에 네. 갔었고요. 인티진이요? 예. 네. 2004년도에 드림이즈를 거쳤고요. 아, 드림이즈 네. 망했죠. 2006년도에 엠파스. 아, 엠파스도 망했죠. 2009년도에 예. 네이트가 엠파스를 인수해서 이제 네이트로 갔어요. 아, 네이트는 네. 아직 안 망했죠. 네이트는 안 망했는데. 네. 망한 거나 다름없네. 사실 SK컴퓨터에서 네. 네이트 뭐 망한 거나 다름없죠. 아, 네. 그렇죠. 특히 네이트 같은 경우는 싸이월드도 네. 인수를 네. 하는 바람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음. 다음. 네. 다음도 결국에는 네. 이제 브랜드를 카카오가 되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루리앱의 브라리크님을 브라리크 만나뵙고 싶은데 이분이 네. 이제 루리웹을 공동 설립한 네. 분인데 별명이 네. 브라리큰이더라고요. 브라리큰 네. 이거 저 봤어요. 진짜 큰 것 같던데. 네, 그 사진이 발단이 돼가지고. 네, 그렇다면서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브라리큰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네, 발음 그대로 브라리큰. 네, 브라리큰. 네. 불알이 아니라 브라리큰인데요. 네, 방송 브라리 계속 불알. 네, 아무튼 검색을 해보면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마 거의 창업자 출신이신 네, 것 같아요. 공동설립자라네요. 네, 창업자분이 그 다소곳이 앉았는데 네.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루리앱은 그래서 이제 사용자 성향들이 대체로 네. 이제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외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루리앱 유저들에 대한 인식도 그냥 이제 한마디로 덕후 이쪽이라서 네. 행동하는 덕후들이더라고요. 게다가 네. 그래서 오늘 네.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한국민속촌 습격 후기라는 한국민속촌 습격 후기요? 네. 아, 민속촌을 습격하는 거예요? 네. 이 루리앱의 이 글은 제가 선택한 이 글은 네. 한국민속촌 1차 습격 후기라는 제목으로 예. 이게 올라온 건 2015년 9월 18일 날 1차 습격 후기가 올라왔고요. 아, 예. 글 작성자분은 이제 루리앱의 용산의 빵태온이란 닉네임 빵태온이요? 네. 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예. 이게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고요. SNS상에서도 꽤 이제 이슈가 됐었던 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민속촌에 이제 루리앱 유저분들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영화 300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스파르탄 군대 스파르타 군대 그 복장을 직접 만들어서 입으시고 민속촌에 이제 습격을 한 거죠. 민속촌에 습격을 해요? 스파르타가? 아, 네. 그래서 무슨 경복궁도 아니고 빵태온이란 닉네임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나오는 챔피언인데요. 판태온이야? 네, 판태온. 네, 네. 판태온이거든요. 근데 그 스파르타의 복장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렇군요. 네, 생긴 게. 그러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하셨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사전에 민속촌 측에 한 몇 명 정도가 어떤 복장을 하고 가겠다라는 걸 이제 허락을 받고 이걸 하신 거라고. 아, 사전에 허락을 받고. 네. 네, 영업방에는 아니라고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참여하셨던 이제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주가 아니라 객이다. 네. 이제 다른 관람객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관람객들에게 민속촌의 직원이나 알바가 아님을 표현해야 된다. 이제 아무래도 컨셉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 민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상이나 이제 요새 무슨 알바 꽃 거지 알바라든가 뭐 사또나 이제 이런 걸로 최근에 다시 굉장히 좀 부흥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인데 스파르타 그 군사의 복장을 하고 민속촌에 갔을 때 네. 일반 관객들은 이제 거기 관광객들은 아 민속촌에서 또 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민속촌이 굉장히 부흥을 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 운영자분이 아주 뭐라고 하죠? 굉장히 소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추억이 될 만한 것들을
배역을 만들어서 연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벤트 역시 그 다른 루리앱의 그 유저들한테 호응을 이끌어낸 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2차에 걸쳐서 습격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네. 이제 반응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이제 그쪽하고 민속촌 직원분들이나 알바하시는 네. 분들하고 이제 관광객분들하고 다 이제 어울려서 꽤 재밌는 추억을 만든 좋은.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습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벤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걸 네. 준비하는 과정이 네. 정말 루리앱 유저들답게 네.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예,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대부분 코스프레 경험자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셨던 건데. 그야말로 덕후들이. 예. 예, 코스프레는 아마 요즘엔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예. 코스튬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쵸. 복장을 입고 예, 어떤 영화나 경우인데. 무슨 뭐 만화나 이제 그런 거에 캐릭터 흉내를 내는 거죠, 그야말로. 네, 루리앱의 이제 한국민속촌 습격 사건에 대한 이제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루리앱의 가셔서 이제 그분의 용산의 빵태원을 검색하시거나 네. 하시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재밌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대에 올라온 글입니다. 네. 네. 이제 이거는 2015년 10월 14일 날 올라온 글인데 네. 이게 웃긴 자료 베스트 같은 이제 이쪽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도 원래 웃긴 대학 이쪽은 거의 가보질 않았던 데인데 제목이 내 나이 24, 얼떨결에 사장이 됐다. 작성자 닉네임이 옥수시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분이. 옥수시시요? 네. 이제 현재 24살이 되신 이제 이 유저분께서 네. 2004년부터 우대를 했다고 이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요. 이제 자기는 군대 전역하고 바로 이제 공장에 일하러 들어가서도 3개월 만에 잠수를 타버리고 뭐 알바를 해도 1개월을 못 넘길 정도로 인내심이 없고 이제 현실 도피 잘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제 요즘 사실 그런 분들 많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많은 건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을 만든 건지 뭐 그거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네. 요즘 워낙 뭐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보니까 뭐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분들 꽤 많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 도피나 이제 뭔가 이제 끈덕지게 예. 하시지 못하는 이런 성격 때문에 네.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게임만 하셨다고 해요. 게임이 특히 뭔가 현실 도피자들한테는 구원이죠. 네. 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집안의 뭐 잔소리나 그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제 나 헤어졌으니까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방에 틀어박혀서 이제 게임만 하시다가 헤어졌던 그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만나러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예. 근데 아무래도 오늘은 MT에 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촉이 왔지만 주머니에는 딱 200원이 있었다고 해요. 아, 이런. 그래서 이러지도 카드도 없고, 네,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자친구 그냥 집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 너무 자괴감을 느껴서 집에 와서 펑펑 울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짐작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를 정말 무기력하게 보냈는데 그런데 네. 아마 우연 정말 어쩌면 기대했지만 스스로 기대하기를 포기했던 막상 만났는데 모텔에 갈 돈이 없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다. 뭐 이제 그런 거였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자신이 이제 네. 비참하게 보이고 이 돈 때문에 그러게요. 김규태님 같았으면 어디 주차장에 갔을 텐데 네. 이번에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네. 예,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정말 펑펑 울고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돈을 벌자라는 마음 아 그야말로 도끼가 생겼겠네요. 네. 그 마음을 먹고서 무작정 인터넷을 켜고 네. 그냥 네이버에 장사 잘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셨고 그래서 무작정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네. 대추고라는 걸 그게 뭐죠? 대추고? 대추고라고 저도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말린 대추를 씻어서 씨를 발라낸 다음에 네. 그 껍질과 이제 씨를 발라낸 그 과육을 네. 끓여가지고요. 그거 이제 다시 으깨서 약간 잼처럼 만드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대추잼 같은 건가 뭐 보네요. 이런 거. 네. 네. 대추청. 근데 이게 잼하고 청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네. 건데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귀찮은 일이다 한마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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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이분이 이제 생각을 보시고 아 이거다. 이 귀찮은 짓들을 내가 대신해주고
대추고를 만들어서 팔자. 무작정 이제 이걸 집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 이것저것 이제 일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에 상품을 이제 출시하게 된 이런 내용이에요. 아, 여자친구와 모텔을 가지 못했지만 아무튼 그걸 계기로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나 보네요. 음식 도피만 했던 분이. 네, 그래서 이걸 세 줄 요약을 이제 직접 해주셨는데 네. 현실 도피 찐따가 전 여친하고 모텔 못 가서 네. 장사를 시작함. 아. 네, 이 내용입니다. 훌륭하네요. 이게 좀 글이 꽤 조금 길긴 한데요. 네. 이 특히 이제 전 여자친구를 만나서 모텔에 네. 못 가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마치 자기를 유혹한다고 이제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묘사와 이제 그때 상황이 좀 재밌고 좀 장황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댓글에도 뭐 여러분 이렇게 성욕이 무섭습니다. 댓글이 달린 거였고 네. 그 네. 이후로 이제 댓글에서 뭐 힘내 응원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무작정 이제 상품을 네.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허가라든가 식품 허가라든가 사업자 등록 같은 어떤 법적인 부분 네. 이런 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셨고 이게 뭐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뭐 생리통에 이 대추고가 좋다고 그래요? 하시네요. 어, 그 제품 괜찮으면 저희 딴지마켓에 입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예, 웃긴 대학에서 이제 꾸물 기자가 선정한 이제 그 게시물인데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찌질했던 청년이죠. 네. 저희 딴지일보의 그 홀짝 기자가 쓴 찌질한 위인전이라는 책도 있고 저희가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찌질한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대부분의 또 위대한 사람들 혹은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누구나 다 찌질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시기들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좌절을 하고 끝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어떤 현장을 지금 보는 것 같아갖고 저도 마찬가지로 뭉클하더라고요.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례가 또 다른 분들한테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예, 현재 뭐 이렇게 찌질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 찌질했던 그런 경험이나 어떤 과거가 보다 나은 혹은 보다 성숙한 그런 미래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분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거 저희 방송을 그분이 들을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뭐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네. 저희 쪽 딴지 마켓에 입점 관련해 갖고 저희랑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대축을 하는 상품 물론 저희가 만만한 데는 아니어 갖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다른 대추고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은지 그거를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정말 괜찮다면 네. 마켓에 입점을 해서 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좀 나중에 글을 읽어보고 나중에 좀 든 생각인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막 시작한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호응해줄 때 네.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 의욕도 충만할 텐데. 그렇죠. 네. 아, 저는 이 청년한테 네. 이제 한마디 그냥 해주고 싶은 게 이 어떤 의욕이나 의지가 좀 더 이렇게 길고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꾸준하게. 아무래도 이제 글이 올라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베스트 쪽에 등록이 돼서 사람들이 호응과 잠깐의 뭐 관심이나 이런 그쵸. 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판매가 점점 떨어진다던가 그러더라도 뭐 다른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네. 이 찐따였던 이 친구가 예.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이 의지 같은 거는 그거는 잊지 않고 잘 계속 예, 가져갔으면 하고. 합니다. 그 이런 경험이 또 다시 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찌질했던 나 자신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네. 지금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 잘 되는 것도 끝난 게 아니거든요. 늘 계속 뭔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은 늘 조심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커뮤니티들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 있으니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성향을 보면 예. 저런 데서 저렇게 자기 정체성을 좀 뭐 찾아가는구나, 뭐 발견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파리쿡, 무슨 우떼, 뭐 아까 또 소개드렸던 루리앱 그런 게시물들, 그런 게시판의 얘기들도 저희 게시판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거고. 그렇죠. 네. 네, 저희 쪽에 모여 계신 분들이 뭐 꼭 뭐 30, 40대 남성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도 많고 또
그 뭐 젊은 친구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분명히 어디 계시는데 아마 이제 대세가 이제 이런 얘기다 보니까 무슨 처자 얘기 후방주의 뭐 그런 대세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낄 분위기가 아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각자한테는 아마 할 얘기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것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그 꾸물 기자가 소개해 줬던 그 얘기들. 네. 저는 사실 이분들도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네, 근데 저희가 그 뭐 아이디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직접 보내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주변에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쪽 커뮤니티나 아무튼 뭐 만약에 정말 직접 아시는 분이라면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쪽 커뮤니티에다가 좀 저희 쪽이 방송 취지나 뭐 그런 내용들 소개됐다라는 거 네. 그런 거 좀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출 저희가 괜찮으신가요? 예, 네, 뭐 조선일보도 앞섰는데요, 뭐 이 정도야, 뭐. 네. 예, 이상 아무튼 꾸물 기자의 본격 남해 게시판 소식이었고요. 다음에도 뭔가 또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들, 뭐 저희 쪽 얘기 아니라 하더라도 그 확대해 보면은 저희 동네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저희 나라의 사람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공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얘기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본격 게시판 검색이라고 네. 우리 호요요 PD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아, 편집장님이 본격 게시판 검색이라고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아. 사실 우선 제가 네. 생각한 제목은 네. 내 맘대로 카테고리였어요. 아, 그래도 되죠. 네. 강요하신 거군요. 아니, 저 호요요 PD가 이상하게 어떤 그 명칭에 대한 팩티시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 본격 게시판 네. 검색이라고 만약에 제목을 네. 붙여주시면 네. 이거 진짜로 막 인트로 뮤직 만들고 정식으로 되면 제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저기 그러면 청취자분들의 그 의견을 따르죠. 네, 괜찮네요. 네, 저는 이제 본격 게시판 방송이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이제 라임을 이제 라임 네, 본격 게시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본격 게시판 검색. 예, 호요요 PD는 네.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 아니에요. 귀여운 그냥.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 네. 분명히 이 방송을 듣는 몇몇 그, 뭐죠, 악성 호요요 지지자분들이. 악성. 네. 분명히 막 카테고리. 피를 토할 것 같은데. 네. 이번 방송도 뭐. 후기에 꼰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람은 누구나 꼰대가 돼요. 네. 여러분들 안 될 것 같죠? 반드시 돼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누구나 꼰대가 돼요. 기대되네요. 네. 예, 아무튼 본격 게시판 검색이 됐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가 됐든 그 취지가 뭐였죠? 제가 딴지 자유 게시판에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펌프나 갤러리나 클럽이나 도트를 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예, 예. 그 자유 게시판이라는 이름답게 예. 진짜 다양하고 자유로운 글들이 마구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죠. 뭐 하루에 뭐 5천, 6천 네, 막 그런 정도 올라오니까. 네. 예. 그리고 뭐 떡밥 하나 딱 던져지면 예. 도배가 되고 오늘 아침에는 그 뚱뚱한 여친에 대해서 도배가 잔뜩 됐던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리젠율이 너무 빠른 자유 게시판이다 보니까 저희 핫 게시판이나 유배 이렇게 분류된 거 말고는 네. 다른 분류가 없으니까 예. 제가 제 나름대로 뭔가 제가 문득 떠오른 그런 키워드나 그런 것들을 하나 검색을 해서 네. 예,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모아서 본개방 때 들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슈들을 저희 자유 게시판 내에서만 검색을 해갖고 네. 예, 저희 쪽 그 이용자들의 뭐 생각이랄지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추려갖고 네, 예. 공통된 단어를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네.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임의로 하나 잡아서 네. 검색을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카테고리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아, 그래요? 아니. 아, 내가 이제 좀 까야겠다. 잘 됐다 그래. 디씨 같은 데나 오유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일은 안 하고 다른 카테고리 이용하시나 봐요? 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 게시판을 이렇게 카테고리 분류하는데 정말 네.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만 그렇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디씨 우리 잡담하다가 흑수저 갤러리 뭐 하나 생겼다고 이런 말도 나왔는데. 네. 사실 흑수저 에 대해서 우리 게시판에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번에 모아 보면 어떤 또 재밌는 공통점 같은 게 또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네, 해볼 그 카테고리는 어떤 건가요?
파일럿으로 이 본격 게시판 검색 네. 가제 네, 가제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에서 네. 준비해본 키워드는 네. 질렀다 할 때 그 아. 질럿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질럿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질럿 그 뒤 어미는 이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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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사람들이 뭘 지르고 사는지 찾아보려고 한 이유는 네. 제가 뭘 안 사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사 김창규 예, 그래서 네. 저번에 옷 안 갈아입는 다는 말도 듣고 옷을 별로 네. 안 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이 뭘 지르고 다니나 한번 엿보고 싶어서 이 질럿이라는 키워드를 아 그러니까 질럿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물론 이제 질럿을 어떻게 쓸지는 또 뭐 100% 다 똑같진 않겠지만 네. 사람들이 어떤 소비 생활을 하는지 정말 돈이 남아들어서 질렀다라고 표현하진 않을 테고 대체로는 뭔가 정말 돈이 없더라도 뭐 정말 사고 싶은 것들을 아마 이제 질렀다라고 이제 표현할 테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들 이제 그런 어떤 대략적인 어떤 동향 같은 걸 알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질렀다는 게 보통 쓰임이 초동 구매했다던가 네, 그렇죠. 좀 무리해서 샀다던가 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네. 또 반대로 세일을 크게 해서 뭐 사실 크게 필요 없었는데 산다던가 또 이게 좋을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속았다는 기분으로 산다던가 네. 네, 이럴 때 이제 질렀다는 또 이제 남들이 또 그걸 왜 사냐고 막 비웃을지 몰라도 네. 난 사고 싶어서 산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질렀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 질렀다는 표현에 어울리는 걸 지른 분들은 네. 수지 화보집 지른 밥은 먹고 다니지님. 아 수지 화보집, 네. 수지 화보집이라는 건 그 가수 네. 수지. 미스의 아. 수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변태라는 건 아니고 아무튼 네. 네. 질렀다는 거죠. 네. 또 장난감 하나 질렀다면서 아, 4분의 1 값으로 네. 또 노트북을 지른 남자는 직광 노 바운스님. 아. 아. 노트북을 장난감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노트북을 크게 필요 없었는데 어쩌면 4분의 1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속는 셈 치고 샀다는데 속는 셈 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엔 속은 것 같은 아. 호날두가 광고한다는 그 식스패드라는 뱃살 빼준다는 기계가 있는데 배 아. 차는 거. 호날두요? 뭐 이런 걸 왜 사나 싶은. 민감민감한 거. 네. 네. 그런 건데 역시나 리플에도 이거 지금이라도 환불하는 게 어떠신지. 아. 뱃살을 운동해서 빼셔야죠 뭐 이런 리플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다들 아이폰 신제품 많이들 들으신 것 같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질렀다는 용어에 좀 의외의 쓰임을 봤는데요. 예. MONK 몽크님이 예. 확 질렀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불을 질렀나요? 뭐죠? 뭘 사셨을까 하고 예. 봤더니 휴일이라고 쇼파에만 붙어있으면 안 되겠어서 팔을 좀 걷어붙여봤습니다. 예. 와이프가 좋아하네요 하면서 예. 파전을 되게 맛있게 큼지막하게 부친 파전 예.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분은 주말에 와이프를 위해서 파전을 부친 게 확 지른 거라고 표현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이거는 독자들의 염장을 질렀구나. 염장을 지른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큰맘 먹고 뭔가 이렇게 한 건지 생색을 내는 건지. 아, 뭔가 마음을 네. 아, 호의를 질렀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분의 질렀다라는 쓰임이 다른 분들과 달리 특이해서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거 말고 질렀는데 네 이런 행동을 질렀는데 다른 분들과 다르더라고요. 호요 PD님은 정상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아. 제가 그동안 봤는데 정상적인 걸 혐오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아무튼 특이한 거, 뭔가 남다른 거. 네. 와이프를 위해서 주말에 파전 부친 이 몽크님, 확 네. 질렀다고 표현해 주신 이 몽크님이 네. 네, 인상 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 네, 내 마음대로 카테고리에서 네, 네. 질럿 카테고리에 네. 질럿 게시판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네, 가장 마음에 든 게시물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그 네, 검색을 해서 하다 보면 네, 재밌는데요.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유저를 기본으로 해갖고 네. 어떤 유저가 어떤 말을 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이건 지금 역순이거든요. 무슨 말을 해왔던 것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출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신선한데요? 네, 재밌네요. 네, 다음. 번호도 네.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뭐 빡침으로 네. 검색해 볼 수도 있고 뭐 네. 마누라로 검색해 볼 수도 있고 호요요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호요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예, 아무튼 그러면 다음 회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부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예고 글 1488개, 댓글 2137개, 핫개가 엄청 많아요.
449개. 오. 엄청나죠? 학교 머신. 딴지일보를 98년도부터 본 창간 독자예요. 별칭은 변태이모. 그 마이마이님하고 인터뷰할 때 네. 외로움의 끝판왕이라고 했었는데 취소할게요. 진정한 외로움의 끝판왕은 이분이었더라고요.